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노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우리 정말 참 좋은 계절 가을에 네. 아, 여러분들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 네. 또 특히나 명 MC인 황수경 씨가 옆에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네. 그야말로 명 MC 우리 장민호 씨 믿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여기 영원한 화합 콘서트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 우리 장민호 씨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바로 이곳은요. 네. 한국의 멋과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오. 안동은 유서 깊은 섬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네. 살짝 좀 걱정을 했습니다. 괜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올라오자마자 네. 저희를 반겨주시는 목소리가 네. 벌써 이거 보세요. 그럼요. 예. 저는 사실 안동에서 몇 차례 음악회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예. 이분들 그 에너지 열기 감당 안 됩니다. 오늘 굉장하신 분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위해서 네. 저는 살짝 좀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아, 벌써 내려가세요? 약간 내려가고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과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금은 지방시대 영호남 화합 콘서트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황수경 씨가 네. 지금 직접 소개를 해주시러 네, 예, 무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요. 네. 자, 황수경 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오늘 뭐 열정 가득 안고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어려운 것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철우 경북지사님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네! 아직 안 오셨나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먼저 우리 객석에 오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인사는 들었지만은 오늘 TV조선에서 이렇게 멋진 인사를 하면서 네. 우리 황수경 앵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이제는 지방시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면서 우리 영호남이 함께하고 경북과 전남이 함께하면서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전남 발전, 경북 발전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영호남이 화합하는 자리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사님. 그렇죠. 네, 그런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오늘 이렇게 네. 화합 상생 축제도 하면서 네. 사실 농수축산물을 상생 잔터도 함께 열었고요. 네. 또 문화 예술 별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경북에서 첫 발을 뛰면서 멋지게 이렇게 대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내년 4월 달에는 전남에서 우리 경북 도민들을 데리고 모시고 네. 그리고 영원한 화합 대축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영호남 화합 콘서트가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가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요. 우리 이철우 지사님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호남 화합 콘서트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장민호 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인터뷰 다 된 건가요? 인터뷰 지금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그럼 이제 오시면 그때. 네, 그럼 다시 인터뷰. 제가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네. 자, 영호남 화합 콘서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아, 살짝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한 팀 한 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